두장 제거합니다. 지존 와처. 아클 옛날 캐릭이라서 낡았어. 와처의 시대가 도래했다. 유령 갑옷. 아, 이딴 거 못 쓰는 카드도 많잖아. 이게 뭐야 이게? 얘 카드야 이게. 개 노답 카드. 아, 이것도 구려. 흘려보내기가 너무 선녀 같다. 아, 왜 타격 주고 싶지? 에서 타격 주면 좋을 텐데. 수비 지워야 되는데. 으악! 딜업진. 사일런트가 되어버린 아이언클레드. 그래서 전장 짓고 다음에 바로 몸방 나오면은 떡상인데 그 전에 뒤집니다. 유물 흑우 부적 사망각 제대로 뜬 것 같은데. 피는 피. 이거면 엘리트는 잡을 수 있다. 이게 밸류다. 그치만 라가블리 머리가. 장화, 격돌, 징끈, 아 뭐 이런 거만 나오냐. 격돌도 저승천에서 달달한데 승천 올라오면은 좋았어. 연소 PP. 연소 집었다가
보스한테 납작해지는 거 아니야? 연소. 혈안, 박치기, 어둠의 봉. 혈안추. 휴. 아이 뭐한 탓이. 이렇게 보니까 글도 은근히 구린 카드가 많네. 흘려보내기 줘요. 대놓고 구린 디펙트보단 은근히 구린 아이언 클레드가 100배 낫다. 머리 위에 뜨는 거 모드입니다. 에 보스 잡을 수 있나?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발이 있어야 돼. 사만강 나온다. 8턴 남았다. 남았다. 휴먼 양초. 잡았다. 클. 썩어도 준치. 화형. 화형 빠따줘. 어디 천둥화형 없나? 개구리 천둥화형 하고 싶다. 바리케이드 먹었는데 룬반구 먹자. 그럼 이제 흘려보내기. 흘려. 불 많이 보자. 화형 꼴랑 7댐 들어가는데. 고구마 색. 덱 이렇게 갖고 오면 진짜 고구마가 격하게 반겨주는구만. 아, 이걸 못 뽑네.
납작해졌는데? 흘려보내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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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피피 하나 더 집을까? 피피랑 흘내 집고 제거할까? 피피 흘내 제거 돈 되나? 돈 되네. 바리케이드 있으니까 수비카드 비율 조금 높아도 되겠지. 엘리트 가면 될 것 같아. 엘리트는 피한다. 근데 위에 가면 만나야 되네. 그건 어쩔 수 없지. 이거 데미지가 얼마 나오지? 강타 화용하면은 깨구리 있으니까 한 마리 잡을 수 있지. 못 잡네. 더하기는 어려워. 천둥 vs 똥뿜기. 천둥화형 달달하겠는데. 네. 아, 갑자기 게임 이상해졌어. 갑자기 분위기 가지. 자, 타락찾기 게임이죠. 타락을 먼저 찾을지 고래를 먼저 찾을지. 진화 필요한가? 혈안 넣는 게 낫지 않아? 엘리트 저한테 생각하면은 진화긴 한데 혈안 넣자. 반구약분. 타락 하나만 주세요. 타락 수치. 한계 돌파. 0 곱하기 2. 스네 구호 접해. 가지 파괴. 아이 뭐야 이게. 역시 가지가 짱이야. 삼혈안. 후회? 후회 어떨란가. 후회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가지라서 대갑축도 안 할 건데.
진짜 후회할 듯. 와, 전동화용이다. 으악. 이게 아이언클래드지. 사혈 불복이 화염 장벽. 방어도 올리는 카드 몇 개 없어가지고 화염 장벽 각이긴 한데 혈안도 많고. 아, 내 마음속에는 타락도 있는데. 타락 언제 올까? 언제쯤? 지금 타락 지금 오고 있는 중이겠지? 타락 나 보러 오는 중. 와, 바리차보다. 아이, 저봐, 약화걸어 놨더니 공격을 안 하네. 타락 싣고 준비하는 중. 128. 121. 개 노딜이네. 연수 써서 PP라도 쓰자. 힘 14 찍었네. 방어도 382. 674. 내 분노를 받더라. 내가 안 먹어. 아, 너 많이 먹고. 아, 저는 타락님이 오시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아, 노잼, 개노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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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꿀잼. 개꿀잼. 후. 개꿀잼. 아이, 완타가 왜 나와? 개꿀잼. 어? 어? 몸박은 가지에서 뽑아야겠지? 카드 넣으면은 타락 늦게 나오잖아. 그래도 몸박 자리 정도는 있겠지.
뭐야 이거? 피해내 피해내 피해. 아이 타락이. 아 이미 있어요. 안 사요. 아이 저희 집도 타락 있거든요. 화염 장갑. 주판? 주판 15업? 근데 타락이라서 필요 없어. 주판 15업도 거른다. 연소 있으실까 아니면은 연소 있어야 PP 쓰니까 일단 놔둘까? 절단 지울까? 위장크림 사가면 되나? 에이 뭐 위장크림도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사지 말까? 타락 빨리 뽑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이고 맞는다. 아니 이 이벤트에서 저 빌어먹을 응? 육강령 좀 안 나오면 안 되냐? 방어도 이렇게 많이 쌓을 수 있는데 이걸 맞네. 안타깝다. 실바. 복제 포션 말고 복제 성수 나오면 되냐? 타락 복제. 제발 몸박 치우지 마. 아. 거의 주술이구만. 주문 같은 건가? 발이 좀 쓰자. 발이를 못 쓰네. 그냥 잡아내는다. 카카털. 야 PP 왜 자꾸 나와? 아이씨. 한계 돌파. 아니 돌파해도 0인데 이거 한개 돌파한거 맞아? 한개에 갇혀있는거 아냐? 못 잡나? 못 잡나? 못 잡는 것 같은데? 이 1 300 딜 이번 턴에 깎아야 된다. 이게 태울 카드가 모자라네. 전장 태울 카드 넣자. 장작이 필요하다. 가시 타락이 제일 사기 조합이긴 하지만 확실히 또 만능은 아니오.
제일 만능에 가깝긴 하지만 편집할 첨탑의 가지 타락보다 좋은 사기 조합이 있나? 딱 두 개로 할 수 있는 것 중에는 가지 타락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포벨 소주 훌륭해. 나 죽는다. 안 죽는다. 커피 베개. 커피 드리프. 아니지. 커피 드리퍼는 그냥 이름이지. 이 중에서 누가 때리는지 내가 어떻게 알지? 너잉? 아. 룬반구 주작해. 커피 캐쳐. 아. 타락은 원래 두 개 넣어야 돼. 프리즘 승률 조작하자. 프리즘 어뷰징. 프리즘 집은 김에 현실 집에 뜨면 좋겠다. 하지만 어림도 없지. 깨어난 자. 망단. 그래도 성능 충이면 흘려보내기가 아닐까. 온답 됐구나. 와, 타락 맨 밑에 있다. 타락 두 장 안 넣으면은 이런 무시무시한 골을 당할 수 있다. 발과 왜 안 썼지? 으아, 말린다. 아니, 가지 타락 짚고 이렇게 말리는 것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자랑스럽다. 아, 손님으로. 아니야, 네 손님 아니야. 파열 연습. 하이, 탈 그만 나와. 아이, 무감. 나 핑핑이 스택 안 보고 있었다. 다시 무감각 찾아야 되네. 어리석은 어리석은 놈. 가시 타락인데 진짜 힘들게 잡네. 가시 타락이면은 심장도 대충 몇 대 때리면 잡는 거 아니야? 덱이 30장이고 타락이 2장이라서 그렇구만. 심장도 타락한 심장이라고 된다. 야, 너도? 야, 나도. 와, 살려줘. 사실 가지 타락은 약한 게 아니었을까. 아, 지옥불 탔다. 뭔 파워만 나와. 아이고, 내 못 박. 되는 게 없네. 아니지. 가지 타락 짚고 되는 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안 되는 게 없네. 이거 프리즘 집었는데 왜 아클 카드만 나와. 무감 무감 무감. 예, 밀집 떨고 주는 프리즘의 위력. 연타의 화염장벽.
그 이게 가시타락이지. 진작에 이랬어야 했는데. 반사딜 150딜. 이게 가지타락인데? 그동안 내가 한건 뭐였을까? 꿍. 가지 않타락. 승리. 건전 한 가지. 역시 덱빌딩 게임.